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가을 오이를 예, 1차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심어 놓은 이 두 포기의 가시 오이. 예, 요게 8월 26일 날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6일이니까 예, 한 20일이 지났네요. 5종을 심은 지 20일. 자,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쪽 거는 어미순 외줄 키우기. 그러니까 공중치주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오이가, 예, 이렇게 이제 3개나 열렸네요. 그래서 오늘, 계속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놔두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개는 예,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시 오이. 이 가을 오이가 봄에 심어서 여름까지 키우는 것보다는 이게 오이가 훨씬 단단하고 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오이를 한번 심어보면 좋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이를 따내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잎들은, 보시면 벌써 또 이렇게 녹균병이 오죠. 예.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예, 잘라버리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병이 듭니다. 그 일일이 그 다 약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다음 오이가 여기 있잖아요. 예. 밑에까지는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집게들을 전부 풀어내고 다시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예. 집게는 이제 보통 한 5개만 하면 돼요. 5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어내릴 때는 맨 마지막 집게를 뺄 때는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툭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공중치주대에 키우는 이 오이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는 꺾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꺾어지면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또아리를 털어요. 또아리를 털면서, 제일 밑에 있는 오이, 이게 커서 땅에 닿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 예, 요 정도의 높이에 딱, 예, 집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집을 때는 항상 요렇게 잎이 탁 나오는 요 딱 가지대는 여기다 집어놔야 안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물려주면 한 20cm는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있는 굴손 이거는 다 버리고, 그럼 여기도 이제 오이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죠. 예, 여기도 열리고 있고, 여기도 있고, 쫄랑쫄랑.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옆에 거는, 제가 처음에 심으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어미순 외줄 키우기는 수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제 세 개가 이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순 두 개를 받는 건 어미순을 자르고 아들순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더디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더디다고 했죠. 여기 이제 한 개 있네. 예. 한 개 있고. 예, 이 두 개째 지금 이제 열리고 있네요. 그러면 이 아들 순 두 개를 키우는 거는 어떻습니까? 따먹는 첫 수확의 시기는 늦은데 대신 이제 많이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군데서 열리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에 있는 오이, 이보다 밑에 있는 잎들은 한 5cm 남겨놓고 잘라버리세요. 예. 잘라도 됩니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겨까지 나오는 거. 예. 이거는 잘라보세요. 아들 손 두 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손자 손까지 크면 안 돼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또 요거 따고 나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또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쭉 위로, 예, 유인을 해 가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잎들은 마지막 오이보다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따버리고. 그리고 아들 순 두 개에서 수확한 거 하나. 어미 순 외줄 키우기에서 세 개. 예, 이렇게 해서 가을 오이 심어 놓고, 예, 20일 만에, 예, 네 개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뜨거워지면, 여름이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고 그러는데, 어느 구독자 댓글을 보니까 재밌는 그 말씀을 해 주셨던데, 봄에 심어 놓은 오이를 어미순 키우다가 또 아들순 받아서 또 키우고, 그러다가 또 손자순 받아서 키우고 해서 봄에 심어 놓은 그 오이를 지금도 수확을 계속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예, 아주 그 놀라운, 예, 사실을 그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뜨거워지면은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기후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텃밭 농부가 가을 오이를 심어 놓고, 예, 첫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맛있는 가을 오이 또 심어 놓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